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밴쿠버의 옛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페이스북에 개설되었습니다. 밴쿠버가 캐나다 제3의 도시가 되기까지의 발자취와 그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어 과정을 보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때의 밴쿠버, 밴쿠버 댄이라는 이름의 이 페이지에는 밴쿠버의 100년 전 모습부터 비교적 최근인 80년대의 모습 등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룹 페이지를 개설한 제러미 후드 씨는 그룹 페이지 구축은 밴쿠버 시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페이지를 오픈한 후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삼키 건물의 사진 밑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건물의 건축에 참여했었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1972년에 찍힌 스트라스코나의 사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후드 씨는 현재 밴쿠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80년대의 사진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밴쿠버에서 80년대를 살았던 이들조차 변화하는 밴쿠버의 모습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드 씨는 매일 보던 건물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에 추억이 소중한 것이라며 이번 페이스북 사이트 구축의 소회를 전했습니다.